어머니께서 상주한테 맺힌 게 많으셨던 모양이구만. 자, 됐고 변호사는 그거 가지고 나가서 대기하시오. 아, 네. 그럼 저는 이만 사무실로 돌아가서 대기하겠습니다. 밖에서 대기하라니까! 아, 알겠습니다. 사실 우리가 오늘 이런 뻔한 유언이나 들으려고 모인 건 아니고. 찾았다. 본론으로 들어갑시다. 그래. 어떻게 하실 겁니까, 사돈?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장학재단에 유용하게 쓰도록 해야겠죠. 그래, 누나. 누나가 재단에다 이야기를 잘해서. 신부장, 가만히 있어요. 예, 엄마. 유진아. 모두 다 가질 수는 없지 않겠니? 뭐 고모부님께서 굳이 소송을 하시면 유류분 정도는 찾아가실 수도 있겠네요. 아니, 대권과 JB그룹 모두 말이야. 사돈,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. 사돈이 평창 장학재단의 실소유자인 건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고, 그 평창재단이 소유한 JSS를 통해서 JB그룹을 감시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? 글쎄요. 감시라는 말은 좀 그렇고, 감사 정도? 라고 하는 게 적당하겠네요. 아이, 장애는 그게 이제 제가 아버지 이름에 누를 끼칠까 봐 누나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. 그치, 누나? 얼마나 들까? 오늘 고모님이 주신 JB 지분하고 평창재단이 소유한 JB 지분 내게 파시오. 난 JB에 관심 없으니까 오해는 마시고 사유한테 선물로 줄 거니까. 아이, 장애는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. 시가에 두 배 쳐드리리다. 예? 두 배요? 그 돈이면 대선까지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. 세 배 드리리다. 이게 내 마지막 제안이요. 난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요. 그 돈이면 장학사업도 더 알차게 할 수 있고 대선도 좀 쉽게 갈 수 있고. 그쵸, 매요. 제 것도 아닌 공공재단의 소유물을 제가 어떻게 팔 수 있겠습니까?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 힘든 겁니까? 싫은 겁니까? 그럼 내가 좀 도와드리지. 조금 있으면 평창 장학재단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립니다. 새 이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이사회 말이죠. 끝이었네. 장학회 이사 중엔 우리 사돈한테 섭섭한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. 내 참석 없는 이사장 해임만은 무효야. 물론이죠. 그래서 최유진 이사의 해임안부터 우선 통과시킬 예정입니다. 지분 매각이 끝나면 다시 취임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장 의원님, 의원님의 대권 가도에는 적극 협조해드리겠습니다. 의원님이 청와대를 가셔야 우리도 기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지 않겠어요? 그러시겠죠.
이 방 안에선 휴대폰이 안 될 텐데. 편히 쉬시면서 기다리시면 금방 끝날 겁니다. 장 의원님, 우리는 바둑이나 한 판 두실까요? 아, 뭐 그러죠. 할 일도 없는데. 내가 미끼를 문 거네. 깃털 같은 고무집은 회수하러 왔다가 몸통 같은 장학재단을 빼앗기게 생겼으니? 제 이비는 내 아버지가 세운 회사야. 최 회장 아버지이기도 하지? 아니! 당신같이 이쁜 비서를 첩으로 들이기 훨씬 전에! 내 어머니와 어린 내가 광주리로 새참을 이어낼 때 공장 바닥에서 노동자들하고 밥을 먹던 그 아버지가 세운 회사야! 네가 새참 값을 너무 비싸게 쳐서 받은 모양이구나. 응? 왜 그래? 좀 이상하지 않아? 모르겠어. 돈 얘기잖아. 우리가 듣는 게 싫어서 직접 끄신 거야.